국내외 안보 경제 정세가 위중한 이때 6월부터는 산적한 민생 현안과 국정의 방향을 바로잡는 중차대한 국민적 여망이 담긴 국정과 민생의 중심 축입니다. 여야는 대표회담에서 제3 확인한 공통공약과 민생법안 처리에 지체함이나 소홀함이 없어서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소홀함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관한 국정조사와 NLL 발언록 공개 문제에 대하여는 이미 원내 대표 간에 합의된 바도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의견 접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종합적인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면서 여야 원내 대표께서 좋은 결과를 맺어주셨으면 합니다. 민주당도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해서 검찰의 미진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논의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국정조사의 대상이 의정사상 전례가 없는 국가정보기관인 만큼 국가정보망 유지 확보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국익의 손상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 논의될 국정원 개혁도 다른 국정 과제와 비교해서 그 중요성을 감안하면서 충분한 사전 준비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국정 현안과 민생이 뒤로 미뤄진다면은 그리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쟁으로 흐른다면은 국민의 실망이 클 것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십니다. 경제부처는 국내 금융시장 상황, 수출 상황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하여 경제 성장 및 활성화 정책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목표했던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경제가 이와 같이 어려운 만큼 여야는 정치적 사안과 민생 현안을 구분해서 6월 국회의 원만한 처리에 여야의 모든 힘을 다 모아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도 그러시고 또 문재인 의원도 NLL 대화로 그걸 공개를 하자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지금 천명을 하고 있어서 큰 장애물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정성이 상당히 지금 의심스럽습니다. 국정원에 있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화록은 지난 2월 검찰에서 이미 공공기록물이라고 유권 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공공기록물이 아닌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대화록을 열람을 하려면은 이건 공개가 아니고 열람입니다. 열람을 하려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말로만 공개하자고 하면서 실행을 하지 않고 있고 공개는 그냥 이 대화록 열람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는 결국 대화록을 공개를 하지 말자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마침 국정원 측도 국회 요청이 있을 경우 비밀 해제를 해서 정상회담 회의록 전문 공개를 검토할 용도 했다 이렇게 밝힌 만큼 민주당만 여기에 동의만 해주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이
국정원 정상회담 회의록은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강 내용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민만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진실을 알린다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국정원의 비밀 해제 여기에 동의만 해주면은 오늘이라도 당장 전문 공개가 가능하다 하는 점을 밝혀둡니다. 그리고 또한 이 민주당은 NLL 발언 관련 문제 제기를 우리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피할 생각이 전혀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번 논란의 시작은 민주당 박영선 법사위원장의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조작한 시나리오 운운 하는 이런 발언이 촉발이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에 대해 우리 서상기 정부위원장은 진실 규명 차원에서 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를 우리 새누리당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과 박영선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물타기 하려는 그런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 하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국정원 댓글 관련 검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검찰 조사가 민주당의 비협조로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조작 의혹 제기 활동에만 매진하지 말고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수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 버냉키 의장의 양적 완화 출구 전략 언급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우리 금융시장이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상황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상황까지 겹쳐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 투쟁 운운하면서 이 불안감을 우리가 정치권이 진정시키기는 그냥 정폭을 시킨다면 아마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셔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경제부총리가 독과점이 있다면 시장을 경쟁으로 바꿔야지 법으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오보이길 바랍니다. 만약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런 부총리의 발언은 불란서 혁명 당시 굶주림에 지친 시민들이 빵을 달라고 하자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으면 될 것 아니냐고 했다는 발언을 연상시킵니다. 시장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시장의 경쟁이 만들어지면 독과점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의 경쟁이 생기라고 정부가 명령한다고 경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독과점 행위를 일벌백계 하지 않으면 경쟁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이 아주 강력한 독과점 법을 구비하고 있다는 것. 즉 시장을 경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독과점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독과점의 폐해를 적발하고 처벌하고 또 독과점의 폐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입법이 필요한지 끊임없이 찾아내서 법안을 발의해야 할 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경제부처의 수장으로서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자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같은 자리에서 정부 내 컨센서스가 있는데 경제민주화법이 그걸 넘어서면 오버가 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발언은 국회가 정부가 정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입법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자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상권 분립을 흔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회의 입법권과 전문성을 무시하는 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한테 대한민국이 국가 원수라고 한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NLL을 바꾸자는데 김정일과 내가 생각이 같다느니 하는 말들이 도대체 한국 대통령이 한 말이 맞습니까?
단 한 채의 영토조차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창문은 어디에 갖다 버리고 김정일 비위 맞추기에 급급했습니까? 북한 핵이 방어용이라면서 김정일의 핵을 동조하고 용인해 주다니 과연 제정신입니까? 또 김정일한테 보고 드린다니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보고한다는 것입니까?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김정일이 더 높은 직책의 사람이었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발언에 분노와 함께 국민으로서 수치스럽습니다. 대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익과 국기를 배반하고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의 책무마저 짓밟은 것입니다. 대화력 내용이 얼마나 심했으면 열람을 한 의원들이 배신감을 느낀다, 분노가 치민다고 말하고 비굴함과 굴종이 느껴진다고 말했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난 내용의 발언이 과연 사실인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기를 지키기 위해서 대화록은 즉각 공개돼야 합니다. 현재 2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데 공공기록물인 만큼 기관장이 비밀을 해지하면 됩니다. 문서 내용을 야당도 알고 검찰, 국정원, 국회의원도 알고 있는데 정작 나라의 주인인 국민만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뒤집어 놓은 사안인 만큼 국정원장은 해당 부분만이라도 즉각 비밀을 해제해서 국민이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발언 발췌본이 왜곡 조작됐다고 말했는데 민주당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원본이 공개되어야 마땅합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댓글 사건을 국정조사하자고 운운하고 있는데 댓글 사건보다 더 심각하고 본질적인 것이 바로 NLL과 핵 발언입니다. 댓글 사건은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느냐의 여부 문제로 한 기관의 행동 교정의 문제이지만 NLL과 핵 발언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기에 관한 국가의 존속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이 NLL과 핵 발언에 대해서야말로 즉각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대화록 공개가 뭐가 두렵습니까? 민주당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공개를 원한다면 국정원 공공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우리 당 입장에 즉각 찬성하면 될 것입니다. 기업들이 자신의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은 당연히 제재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 같은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자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와 기업을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기관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곧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내용을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자는 공정거래법의 제5장에 둬야 마땅한데도 규제 내용을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자라는 제3장에 두자고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에 관한 규제는 불공정 거래에 관한 문제이지 경제력 집중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은 조직 이기주의에 기반한 어거지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거래 규모가 자연히 커지게 되는데 이것을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봐서 규제하겠다는 것이니 도대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한 내부 거래가 아닌데도 기업의 성장이 곧 규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니 이거야말로 자유시장 경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사랑을 받아 기업이 성장하는 것을 경제력이 집중된 것으로 봐서 처벌하겠다니 도대체 말이 됩니까? 현재처럼 부당 내부 거래로 놔두면 공정위가 입증해야 하므로 손 안 대고 코 풀기 위해서 경제력 집중이라는 문제로 이슈를 돌리려는 얄팍한 행동은 그만둬야 합니다. 국민 경제는 생각하지 않고 법 개정을 틈타 조직의 이익 확대만을 노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은 북한이 야음을 다 기습적인 남침을 강행해 6.25 전쟁을 일으킨 지 6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란 속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장렬히 선화한 호국 영령과 비운의 세상을 떠난 전쟁 희생자들의 영령을 위로합니다. 통안의 전쟁은 수백만 명의 인명 손실과 천몇 명이 넘는 이산 가족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참혹한 전쟁의 아픔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6월의 비극은 60년 전 휴전협정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99년 6월 북한은 연평도 인근 해상에 NLL을 넘어와 제1연평해전을 일으켰으며 한일 월드컵 3-4위전이 열렸던 2002년 6월 29일에도 NLL을 무단 침범해 제2연평해전을 일으켰습니다. 이 도발로 해군 고속정 참수리 357호를 이끌던 윤영아 소령 등 6명이 전사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장병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NLL을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에 찾아가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는 것은 연평도 앞바다에서 자식과 형제를 잃은 유족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주권과 정체성과 직접 연관됐다는 측면에서 NLL 포기 발언은 반드시 우리 국민 앞에서 한치의 의혹 없이 그 진실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떠한 정치적인 조건도 제시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야당은 당초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공 기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불법성을 처음에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에 검찰 조사에서 이미 공공 기록물로 검찰 당국에서도 인정된 사항에 대해서 항변하는 것이 불리해지자 지금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NLL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으로 바꿔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장애투쟁과 촛불 시위까지 하겠다는 이러한 언론의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민생국회를 새누리당에 열지 않기 위해서 이런 NLL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또 호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인 야당에서는 국민들 앞에 당당하게 조속히 NLL 대화록이 공개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고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문제뿐만 아니라 이 NLL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 정리가 국회 차원에서 여야 합의하에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NLL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북방 한계선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북방 한계선이라고 한 용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마치 6.25 전쟁이 남침냐 북침냐와 똑같은 용어입니다. NLL은 1957년 7월 27일 정전이 될 때까지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북한 지역에 제가 보조하겠습니다. 북한 지역의 서해쪽으로는 석도, 웅도, 초도까지 또 동부전선 지역으로는 원산 앞바다의 신도, 여도, 황토도까지 우리의 땅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땅을 8월 30일 날 유엔군 사령관이 양보해준 선입니다. 따라서 남한이 우리는 여기까지 올라가겠다 하고 정한 선이 NLL 선입니다. 따라서 NLL이 우리의 영토냐 아니냐는 논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휴전한 당시의 영토로 친다면 원산 앞바다, 남포 앞바다까지도 우리의 영토고 영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양보해줬기 때문에 북방 한계선입니다. 이와 같은 원론적인 것부터 얘기가 안 된 상태에서 NLL이 임의대로 그었다든가 또 북한이 주장하는 불법적인 강도 유령선이라든가 이와 같은 용어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1959년도에 이미 북한은 NLL 선을 영토선으로 실제로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NLL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의 국군들이 피로 지켜왔던 선에서도 또 양보해 준 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방단위 그 대선 공약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달 정부 공약 가계부를 현호석 부총리께서 정부 단위 대선 공약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 지방 차원의 관심은 오직 지역 단위 대선 공약을 어떻게 이행을 해주느냐
보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난주에 기획재정부에서 국장을 반장으로 각 시도와 1차적으로 추진 계획을 협의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 협의한 바 있습니다. 당 정책위원회와 협의를 하셔서 알차게 또 빠짐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므로 실무적 협의를 완벽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안을 최고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조를 하셔서 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난주 미국 FRB 버냉키 의장이 양적 완화를 축소할 수 있을 것 같은 시사의 발언을 한 다음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 일각에서 불안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고 불식시키기 위해서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오늘 당정 협의를 가졌습니다. 당정은 미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미국의 경기 회복을 전제로 한 발언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양적 완화라 축소라 양적 완화의 축소라는 발언에만 주목해서 다소 과도하게 반응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우리 경제는 재정 건전성, 경상수지 흑자 유지, 외환 보유액 그리고 외채 구조 등이 여타 신흥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축소 우려에 따라서 해외 자본이 유출될 우려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과 정부는 양적 완화의 축소 가능성에 따른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제 금융시장과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였으며 당은 시장 불안이 지속될 경우에 정부와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의 보수적 운영으로 인해서 자금 순환의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은 만큼 국채은행이 나서서 적극적인 조치를 먼저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기 개선 효과가 우리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당정은 기업의 투자와 수출 지원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6월 국회에는 중소기업 창투사들이 코넥스 시장 상장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신주 투자하는 경우에도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같이 주식의 양도차익,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자 하는 저특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심의 중에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창업 초기의 중소기업이 원활한 자금 조달과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으로서 올 7월달 다음 달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코넥스 시장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투자, 중소기업에 대한 신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저특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하고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해외 자금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만 하면 당장 일본, 사우디 등으로부터 2조 3천억의 투자가 유치되어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시발로 해서 외국인 외촉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되면 많은 해외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긴박하고 엄중한 현 경제 상황을 직시해서 이제 더 이상 정쟁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민생 법안을 도외시하는 우에서 벗어나
국회 운영에 적극 협조했다는 국민들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이 만드는 공감정책, 청년공책정책공모전이 7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됩니다. 오늘부터 웹사이트 등 온라인을 통해 홍보를 실시하고요. 청년국에서는 광화문과 대학촌 등에서 오프라인 번개 홍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년공책공모전을 통해 2040 청년세대와 더불어 더 많이 소통하고 청년의 생각을 더 많이 담아내는 새누리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포정책 토론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재외국민위원회에서 복수국적 허용 연령 확대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내일 의원회관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재외국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론 동향에 관해서 민원국에서 접수된 여론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당사 앞에서 국정원 사건 국정조사 논란과 관련해 보수와 진보단체의 기자회견 및 집회가 동시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및 NNL 대화록 논란과 관련해 당이 좀 더 떳떳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NNL 대화록 원본 공개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국민들도 알 권리가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및 NLL 대화록 공방으로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모든 진실을 밝혀야 된다. 새누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해 한 점 부끄러움 없음을 보여줘야 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으며 민주당의 매관매직 의혹과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에 대한 수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같이 야당의 꼼수에 밀려서 민생이 국민이 국정이 정정의 재물로 진상되는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된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개정안은 민간 LNG 발전소의 한정에 가스 도입을 허용함으로써 가스공사보다 값싸게 가스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이지만 도시가스 민영화로 가스 요금이 폭증해 서민 요금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이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의료 정상화을 위한 국정조사가 지난 6월 10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 7월 13일까지 32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21일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 및 구체적 조사 일정 등에 대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있었으며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해 출석 요구할 예정입니다. 증인 참고인은 별도의 청문회 없이 두 차례의 기관 보고 때 출석하여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주 일정은 7월 3일에는 보건복지부 기관 보고, 7월 4일, 7월 5일 양일간 진주의료원, 서울의료원, 의정부 의료원에 대한 현장 검증 이후 7월 9일에는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기관 보고와 외부 전문가 공청회가 실시될 예정이며 7월 12일 특위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근본 국정조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들을 바탕으로 전국 34개 지방 의료원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전반적인 개선 방향을 마련한 데 중점을 두고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본회의가 내일과 목요일 두 차례 개회될 예정입니다. 본회의 앞서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주요 법안에 대한 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 개회 예정인 본회의에서는 본회의에 계류된 77개의 법률안 등 80여 개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히 77개 법률안 중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경제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 개최 예정인 외통위에서 일본 교과서 왜곡 바로잡기 촉구 결의안 등 3개의 결의안과 9개의 비준 동의안 심사가 완료되는 상황에 따라 내일 본회의 안건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서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임위별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